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많이는 안 다녀봤는데 네. 뭐한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예, 근데 작년. 어머니,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올해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문서가 나가야 되는 수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원래 슬하의 자손이 지금 둘은 있어야 된다 예, 그러세요. 둘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아들이 있어요. 예. 아들이 몇 살이에요? 범띠세요. 98년생. 98년생이요? 예. 98년생 범띠면 이제 올해 25이잖아요. 예. 네, 98년생이면 25이거든요. 근데 올해 이 자손이 어머니 독립 아닌 독립을 해야 되는 수전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어머니 같이 집에 있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취업을 했나요? 아니요. 그죠? 군대 가려고. 아직 이제 군대 가려고 그래. 이제 군대 8월달에. 가려고? 근데 나는 이상하게 취업이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독립 나간. 아닌 독립이 되는 형국, 그러니까 아. 군대 가야 돼요. 아. 네, 근데 가서 아이가 이 나이 때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거기에서 말뚝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아이가 기술이 조금 있다는데 원래 뭐 했었어요? 지금 학교 다녔어요. 무슨 과였어요? 임상병리과. 임상병이니까 아, 그러니까 기술 아닌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계통으로 보건 의료 쪽으로 빠지든 뭐를 하든 차라리 거기에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말뚝을 박아서 또 국군병원에서 지내든 뭐 하든 그런 식으로 차라리 저는 거기서 아이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풀릴 것 같아요. 본인도 군대 하긴 오라는데 지금 학교 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졸업은 아직 안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기술이 있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물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방법이 있나 봐. 군대 내에서요. 그냥 얘가 그 뭐라고 그러지? 군대에서 예. 병원 하는 그걸로 가고 싶어 했는데 기다리다가 안 돼서. 근데 가서도 변경이 될수 있어요. 아. 보직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가 25, 26, 27, 이 안짝으로 해서 충분히 길이 열린다 그래요. 그러기 아, 아.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빠지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군대 왜냐하면 쪽.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마음이 열을. 여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틀이 정해져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 곳에 지내는 게 훨씬 더 아, 나아요. 네. 그리고 또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은 전쟁이라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지랄하고 차라리 그냥 순서에 의거해서 선임하세요, 후임하세요. 차라리 이런 곳에서 지내는 게이 아이는 훨씬 더 낫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아이가 군대 가면서 이게 독립 아닌 독립이 그대로 돼요. 왜냐, 군대에서 계속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엄마랑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머니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어쩌면 그래도 내 아들이 더잘 되는 길이니까 어머니가 마음 너무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세요. 왜 울어? 아들 얘기하면 엄마. 왜 우는겨? 도대체. 남의 집 와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울어요, 어머니? 울지 마요. 괜히 어머니 눈물 바람에 아들 부정탈 수 있어. 울지 마, 뚝. 근데 어머니 원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해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한거 같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보다듬어 줘 봐야 되겠고 보다듬어 주지 못한 거 같고 근데 어머니 원래 새끼들은 엄마 아빠가 마음만 줘도 충분히 자라는 게 새끼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마음이 그래도 가장 우선시됐던 자손이라고 해.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미운하고 오나 내 새끼인 것도 맞고 근데 또 자식 된 입장에서도 그래요. 미운하고 오나 또내 부모인기라.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도 충분히 훌륭한 엄마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들내미 군대 가고 뭐하고 할때 어머니 웃으면서 보내줘요. 아, 물론 안 되겠지만 웃으면서 보내줘요. 그리고 아들내미 어머니 훈련소 들어갈 때그 앞에서 밥먹이지 마. 그 앞에서 밥먹이지 말고 집에서 충분히 맛있는 거 먹이고 같이 가서 거기서 빠이빠이 해주세요. 왜냐? 엄마가 음식 잘해요? 못해요? 근데 난 이상하게 아들내미가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대. 애들은 좋아해요. 그냥 지네 식성에 맞춰서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바깥밥 먹이지 말고 집밥 푸지게 먹여서 어머니 드려보내요. 네, 그게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다른 자손은 어머니 몇 살이에요? 95년생. 95년생 28. 네.
근데 이 자수는요, 어머니, 올해가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뿌리를 내리겠다 그래요. 올해 지나가고요? 네. 지금 일은 하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일하는 게 조금 불안불안하다 그래요. 근데 올해가 지나 내년 토끼해가 오면서 이 자손이 한 번 더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안정한 게 정직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 그래요. 지금 계약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 수전에는 정직원 수가 따라들고 올해 안 되나요? 올해는 조금 위에 사람이 하나 있디야. 근데 이 자손이 로비를 못해. 순서에 의거해서 올해가 지나 내년 수전에 한층 더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작년에도 봤는데 올해 될 것 같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 많이 지금 마음고생을 혼자 해서 나는 그냥 기다리면 뭐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는데 본인이 그래서 나는 올해는 되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는 누구 하나가 더 지나가야 돼요. 올해요? 네. 내년엔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한다고 어머니 그렇게 뱉겠어. 되니까 뱉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부부의 합을 놓고 보자면 어머니 미안해요. 대주님이랑 대면대면 살으라 그래. 근데 웃긴 게 엄마랑 아버지랑 뭔가 문서가 있는데 그게 나갈 게 있다 그러거든요. 저 지금 사별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문서가 있대요. 그게 무슨 말 제가 잘못. 지금 알았... 이사 어머니 그런 거 뭐 하실 계획 없어요? 예. 네, 없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 집이 작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사수가 들어와요.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문서가 그냥 나가야 돼요. 얼마 계약은 얼마 안 됐는데 올해요? 네. 집 살만하세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제 애 아빠가 아프셔가지고 오랫동안 아프시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아플 때 제가 이제 애들 데리고 혼자 생활하면 이제 그 수급자 그거 신청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가 두 번째 계약해서 네. 살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네요. 임대주택이라면 보통 나갈 일이 보통 없는데.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예. 네. 아,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예. 네. 네, 이제 2년 동안. 2년 동안. 예. 네. 근데 어머니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게 계약 끝나기 전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나요? 글쎄 그거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래요? 올해 이상하게 어머니가 한 번에 문서의 변동이 따라요. 문서가 나가야 되는 수전이에요. 어머니가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사는 곳이 조금 뭐 좁다 느껴지고 뭐한다 아니, 느껴지고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게 좀 있고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거기 동네 상권이라는 거 좀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랑 좀 의논을 해보세요. 저희는 지금 집이 딱 살기 좋거든요. 좁지도 않고 그래서 그럼 안 옮겨도 되지.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문서 나갈 게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이게 문서 나가는 게 잘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없으세요. 네.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 이렇게 애들 둘이가 궁금해서 이제 큰애는 계속 시험을 보고 있어서 정직원이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러고 오늘 고민 다 해결됐네요 어머니. 작은 애는 갈팡질팡해서 지금 진로를 못 찾아서. 근데 이게 독립 아닌 독립꼴로 이어지는 거니까 어머니 그냥 냅두세요. 가게 잘 냅두세요. 거기에 가서 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냅두는데. 네. 아무튼 오늘 그럼 고민 해결. 네, 자손 둘 다. 네, 둘, 셋, 짠. 뭐 잠시만요. 다른 거 조심해야 될 거나 그런 거는 없으세요. 없어요? 네.